여러분, 건강의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근육량이 바로 건강의 척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내 몸의 근육량 적당한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내 몸의 근육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근육량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근육량이 유지되는 사람하고 많은 사람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점. 굉장히 많은 질병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걸릴 확률이 5배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혈관 질환 있죠. 뭐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2배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 근육량이 유지가 됩니다. 네, 20, 30대 근육량이 가장 왕성하죠. 양이 많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점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돼 있어서 40대가 넘어가면 1년에 근육량이 1%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60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2, 30%까지 줄어들고요. 80대가 되면 거의 4, 50%가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몸의 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몸에 대사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건강에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근육량이 적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집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근육량의 몸 전체적인 근육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 체성분 분석을 해보면 제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이제 기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많은 그 연구에서 알려진 것 중에 이 종아리 근육 있잖아요. 이 종아리 근육의 그 두께, 종아리 근육의 두께, 종아리 두께가 전체적인 근육량하고 비례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아리 두께를 가장 두꺼운 부분을 딱 재보면은 본인의 그 근육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65세가 넘어가면 사실 근육 감소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증이 생기면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고 사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더 장수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65세 이상인 경우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종아리에서 가장 두꺼운 데를 쟀을 때 한쪽을 쟀을 때 32cm 이하면 근육 감소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32cm 이상이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허벅지 근육 갖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허벅지 근육을 측정했을 때 둘레가 그러니까 여자는 55cm 이상, 남자는 60cm 이상이면 굉장히 근육량이 건강하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허벅지 중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죠. 어느 부위를 재야 되는 거냐? 예, 두꺼운 부분이냐? 얇은 부분이냐? 어느 부위냐? 그 부위는 이렇게 똑바로 쓰셔 가지고요. 차례차례 딱 쓰시면 손끝이 닿는 부위 있잖아요. 예, 그 부위에서 재시면 되는데요. 그 부위에서 남자는 60cm 이상이면 아주 건강한 거고요. 여자는 55cm 이상이면 건강합니다. 한번 꼭 재보세요. 근데 재보시면 실망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종아리 근육은 뭐 32cm 이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허벅지 근육은요. 남성들 62cm 이상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운동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자도 55cm 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60cm, 55cm 굉장히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런 것들을 좀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건강한 근육을 가지고 지방이 줄어든 삶을 사는지를 보는 척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허벅지 근육 측정과 종아리를 다 측정한 다음에 두 가지를 더하십니다. 더하시면 몇 센치 나오시겠죠? 그 더한 것이 허리둘레보다 예, 배꼽 주위에서 잰 허리둘레보다 더 높아야 예, 높아야 근육량이 충분하고 비만이 별로 없고 복부 비만이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수명을 길게 오래 살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 허벅지의 두께와 종아리 두께를 합친 더한 값이 허리둘레보다 더 커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복부 비만은 별로 없고 근육은 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한번 꼭 한번 재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만족된다면 그 조건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 건강의 척도와 관련돼 있고 우리 수명과 관련돼 있고 모든 성인병과 관련돼 있다. 예, 근육이 줄어들수록 성인병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근육 측정하는 거, 내가 근육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수 있는 간단한 척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서로 측정해 보시고, 예, 만약에 좀 부족하시다면 열심히 근력 늘리셔야겠죠. 근육량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